안녕하세요. 영화 안녕 할부지 주연 배우 송영관, 오승희 주키퍼입니다. 와. 안녕 할부지를 통해 코바오의 또 다른 이야기를 만나게 되었는데요. 영화 배우로 데뷔를 했다니까 조금 얼떨떨하기도 하고요. 영화관에서 우리 바오들을 또 만날 생각에 저 또한 설레는 그런 기분입니다. 우리 진짜 주연 배우 바오들을 영화관에서 또 큰 스크린으로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저도 너무 설레는 기분입니다. 어려서 보고 자란 롤모델 같은 분이었거든요. 가족보다 더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. 직장 상사이기도 하지만 형 같기도 하고 아버지 같기도 하고 삼촌 같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하고 인생의 동반자? 뭐 이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. 참 능력이 대단한 친구구나. 저보다 저 나이대의 오바님이 훨씬 더 뛰어난 인물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.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동물을 돌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동물들을 돌보는데 굉장히 진정성 있게 잘 하시는 분들이라 그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. 배울 점이 많은 후반입니다. 저는 첫 저의 사육 생활의 첫 사수분들을 만난 건데 너무 잘 해주시고 계시고 너무 배울 게 많으신 분들이라 저는 항상 두 분을 처음으로 만난 게 진짜 행운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너무 좋습니다. 안녕 할부지는 우리 바오 패밀리에게도 저희에게도 정말 뜻깊은 영화인데요. 영화를 보신 관객분들이 따뜻한 감성을 간직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예고편을 보면서 너무 기대가 더 많이 되더라고요. 저도 울컥울컥 할 때도 있고 후바오 생각이 다시 한번 날 때도 있어서 많이 좋아해 주실 거라 믿고 아마 두 번, 세 번 보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. 안녕 할부지를 통해 후바오의 또 다른 이야기들을 만나게 되실 텐데요. 특히 바오 패밀리의 귀여운 모습들을 큰 스크린에서 보신다면 더욱 좋으실 겁니다. 왕크 왕기라고 하죠. 왕크니까 왕기였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. 안녕 할부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럼 극장에서 만나봐요. 우리가 왜 이러고 사나 몰라요. 안녕. 이미 푸바오는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저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. 사랑해 푸바오.